조셉 칸의 클래스 1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라비알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만약에 이 치아를 완전히 발질하게 되면 흰 라비알 본은 완전히 흡수가 되어버리겠죠. 클랩스가 예상되는 케이스입니다. 망설여지실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시면요. 루트 한 개 처리하는데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강범의 임플란트 수술방 열 번째 라이프 서저리 프리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역시 전치부입니다. 23번이 문제인데요. 사실 23번은 K9이다 보니까 엔간하면 세이브 하려고 사실 루트 크라운 랭스닝을 실시를 했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루트 캐리어스가 너무 깊어가지고 결국은 세이브하고 포스트를 하는 것이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이제 의논을 해서 어차피 이제 10번대가 다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차라리 21번을 희생시키고 21번에서 23번 이 두 개의 임플란트를 하면서 브릿지를 하시자고 이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엑스레이를 보시면 루트가 상당히 캐리어스가 깊죠. 거의 본 마진까지 내려가서 크라운 랜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자라오르는 바람에 일단 실패했습니다. 21번을 보시면 에이피칼 리진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크게 뭐 많이 흔들리거나 그렇진 않지만 역시 22번과 23번만 임플란트가 들어가는 것보다 그 길게 봤을 때 21번 또한 예후가 썩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1, 23 두 개의 임플란트를 하고 브릿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CBCT를 보시면 루트의 포지션이 문제이죠. K9의 포지션을 보시면 아주 티피클한 조셉 칸의 클래스 1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라비알 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만약에 이 치아를 완전히 발질하게 되면 아주 라비알 본은 흰 라비알 본은 완전히 흡수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라비알 본의 컨투어의 컬랩스가 예상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 또는 뭐 파셜 익스트랙션 테크닉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라비알 쪽에 루트 캐널로부터 라비알 쪽에 있는 루트 프래그먼트를 그대로 유지시킴으로써 라비알 본의 끄짐을 방지하는 수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전치부에 있어서 이렇게 캐리어스는 있지만 모빌리티가 없는 이렇게 이런 루트의 케이스에 있어서 아주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GBR 테크닉보다도 사실은 그 리치 컨투어를 잘 유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라면 조금 망설여지실 수도 있긴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시면요. 루트 한 개 처리하는데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지를 제대로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GBR을 하고 그런 수식을 하게 되면 뭐 재료 같은 비용도 비용이지만 아무리 우리가 오그멘테이션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래 환자분이 갖고 있는 그 리지 컨투어만은 절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프리즈베이션이 최고의 선택이다. 그래서 이번 열 번째 라이브 서지리에서는 K9과 또 함께 그 센트럴 인사이저 이 두 개의 치아에 대해서 루트 멤브레인 테크닉과 동시에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임템포리제이션까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재밌는 케이스가 될 겁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